F&B 업계 트렌드 식품 및 음료 산업에서는 자동화의 기계 활용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요식업이 여전히 인기 있는 분야로 남아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사업도 인기였습니다. 애견 카페, 반려견 유치원, 반려동물 간식샵 등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창업 아이템이 소개되었습니다. 업수용 냉장고 판매하고 있는 이제 LG 특수관계사 스타리온이라고 하고요. 저희 쪽에서 이제 렌탈 사업부를 이제 새로 창범을 해서 이제 렌탈사를 신규 이제 사업 출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탈이라든지 리스 관련한 내용들 저희가 이제 주방 기기라든지 홀기기 이제 관련해서 지금 사업자분들한테 유동을 도와드리고 있고, 그 외적으로 두 번째로는 렌탈리스와 함께 고객들이 이제 처음에 창업에 필요한 보증금을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연에 10% 이율로 저희가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고객님들께서 이제 임차 보증금 지원 사업이나 렌탈리스, 홀 이제 주방기기 상품들 모두 이제 렌탈리스로 이용하고 임차 보증금까지 하면은 저희가 슬로건을 하고 있는 무자본 창업을 관련해서 저희가 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많은 창업자분들 통해서 해당 내용을 좀 홍보를 드리면서 좀 많이 확장하고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문열아라는 브랜드고 지금 가맹 가계약까지 30개 바라보는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거는 객단가가 3만 5천 원이 넘어간다는 거고, 그리고 작년 대비 요즘에 배달 매장이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12월 달 매출은 1억에서 1억 가까이 나오고 있는 수준입니다. 보고 있는 거는 다른 거는 또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SPC 분류로 들어가고 있는 품목들이 많은데 그쪽에서 발주권에 있어서는 더 편리하게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객단가가 좀 높긴 해서 배달 매장으로 매출권에 나왔을 때 수익률도 좀 많이 보실 수 있다는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은 주방 쪽에서 2명 정도 세팅만 돼 있으면 인건비는 부담 없이 많이 나오지 않고 낮출 수 있는 부분에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가맹점 분들이랑 계속 관리를 해주면서 혼독한 관계를 갖고 있고, 신규 매장 오픈 시에도 저희가 꾸준없이 관리를 할 계획이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걱정을 안 하죠.
무인 운영 시스템 인건비 절감과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하는 무인 운영 시스템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무인 빨래방, 무인 과자 및 아이스크림 할인점, 무인 자판기 등이 소개되었습니다. 코엑스 제72회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도 더 깎아줄까도 참가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만남의 장에 문이 열립니다.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뜻 깊은 만남의 시간입니다. 더 깎아주가는 수입과자 및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최초로 무인 매장으로 만들고 무인 점포의 시작을 알린 벤처 기업입니다. 매년 성장하는 벤처 기업으로 2020년 57억, 2021년 72억, 2022년 87억, 2023년 120억, 2024년 150억 예상하며 매년 25% 성장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부분만 투자를 해서 회사가 투자를 받아서 본인들이 운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수익금은 이쪽 점주들 저쪽 점주들과 똑같이 분배해서 그렇죠. 가져가는 거네. 대신에 이 매장에서만 정산하는 거. 아, 대신에 그 매장에서만? 네. 아, 여기저기 여러 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매장에서만? 네. 관리를 하시면 매장 얻는 것부터 진열, 발주, 청소, 전화 이런 걸 잘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대행을 해드리고 그래서 배달 수익을 배분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면 1,370만 원 돌려드리고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계약 기간 동안 유지가 되면 손해 보실 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는 매장이랑 프랜즈 매장이랑 이제 수익 매출 나는 걸 분석을 해놓은 건데요. 요거는 이제 1200만 원 기준이었을 때 요게 이제 판매 수익이고요. 여기서 이제 영업비, 뭐 임대료, 인건비, 전기세 이런 매장 운영하면서 모든 비용들을 다 제하면 어느 정도가 남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 남은 걸 가지고, 아니 지출이죠. 지출을 가지고 땡 금액이 요게 남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5대5로 수익 배분을 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1200만 원보다 적은 매장들도 있어요. 매장마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많은 매장들이 그래서 적은 매장이면 요거보다 좀 적게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되고 많은 매장이면은 더 많이 받아 최저 얼마다 이런 거는 아,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산을 했는데 30만 원보다 적다 라고 하면 저희가 안심 운영 지원금을 30만 보장해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5년 동안 매달 마이너스 나는 매장은 없겠지만 매달 마이너스가 났다고 해도 1800만 원은 받아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1,470만 원을 돌려받으시니까 손해는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1,200만 원은 저희가 이제 평균을 얘기를 드린 거고 매장을 어떻게 잘 얻느냐 이거에 따른 수량이 달라졌어요. 죄송한데 그 매장을 어디다 여느냐는 저희도 같이 선택을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6년 정도 이렇게 창업 지원을 해드렸는데 제일 어려운 게 매장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매장을 이제 사장님이 오르세요. 그럼 저희가 상품 분석을 해서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한두 번 하시다가 대부분 다 지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소도 저희가 찾아드립니다. 그래서 1번 매장, 2번 매장, 3번 매장 해가지고 주소는 어떻게 되고 월세도 얼마, 보증금 얼마 이런 조건을 명시를 해서 드려요. 계약이 진행이 됩니다. 드리면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2번 매장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2번 매장을 가지고 우승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다 마음에 안 들어요라고 하면 저희가 매장을 또 구해드려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매장이 이제 마음에 드는 시리 매장을 가지고 그렇게 오픈을 합니다. 그럼 직접 관리하시면 저희가 관여할 수 있을까요? 뭐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능하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면은 저희가 이제 카메라 정보하고 매출 보시는 거하고 이런 것들은 공유를 해요. 이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거 다 저희 카메라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매출도 다 서로 공유를 하고. 또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브랜드를 운영을 하면은 네. 해당 매장에 나오는 수익을 나누는지가요? 그렇죠. 브랜드 전체는 아니고. 아, 전체는 아니고 해당 매장. 해당 매장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매장을 어떻게 이제 잘 키스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건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안심 운영 지역이라 해서 30만원보다 적다 그러면 그거는 보장 시스템이기 때문에. 매장 평형이라든지 아니면 위치에 따라서 또 월세 이런 것도 다른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임대랑 그렇지. 임금도 까이는 거겠죠. 영업비용도 까이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임대 매장마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은 정해져 있는데 매장의 이제 조건에 따라서 수익은 달라요. 대신에 이제 저희가 뭐 임대료가 비싼 매장도 있고 싼 매장도 있어요. 근데 약간의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싼 매장하면 매출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또 질문. 네. 그러면은 창업할 때 이제 매장을 얻을 때 보증금 보증금도 다 저희가 내요. 아, 그러니까 네. 저희가 임대인하고 직접 계약을 하고요. 저희랑 사장님하고 전대차 계약을 해요. 그걸 가지고 사업자금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 사업자금 좀 낸 걸 가지고 이제 매장을 운영을 합니다. 그 사업자는 뭐 개인으로 되나요? 아니면 그렇죠. 브랜드로 되나요? 개인으로 되나요? 네. 그러면 직접 운영을 하시고 어쨌든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일단 회사 금액을 이렇게 분산하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달 10일 날이 정산이에요. 그래서 며칠 전 이제 잡았잖아요. 저희가 하나 그냥 보여드리면 근데 만약에 지금 아직 저희가 요거 이제 뭐 시태까지 아직 못했어요. 근데 이제 요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전기요금이 얼마고 인터넷 요금이 얼마고 임대료는 얼마고 인건비는 얼마고 요거 요게 영업비용 있죠. 여기다가 이제 매출 현금 매출은 얼마고 카드 매출은 얼마고 카드 수수료 얼마고 수익금은 얼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대신에 투자해서 70만 5천 원이 그렇죠 그렇죠 지급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뭐 뽑기라든가 광고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매장마다 다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겨울에는 사실은 좀 매출이 좀 적어요. 네. 그 다음에 여름에는 매출이 좀 많아요. 또 질문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보증금, 임대에 대한 보증금을 다 이제 이쪽에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보증금 비싼 곳이든 보증금이 낮은 곳이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 수익을 오는 게 어쨌든 똑같이 수익은 5대5예요. 맞아요. 그걸 예를 들면은 어떤 매장 A 매장에 대해서 보증금이 1억에 300짜리가 있고 아니면 2억, 3억에 50짜리가 있고 똑같이 해준대요. 그러면은 이거를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영업비용이 전부 나오는 베이스거든요. 저희가 이제 매장마다 틀리고요. 이제 저희가 보증금이나 점포 임차라든가 판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저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마찬가지로 사장님한테 딱 이것만 받는데 저희가 돈이 많이 드는 매장을 어제 하나 안 하죠. 저희도 대신에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는 투자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9월달부터 했는데요. 9월달에는 사장님한테 이것만 다 받았어요. 어떤 매장은 8천만원 들어간 매장도 있고 어떤 매장은 5천만원 들어간 매장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런 방식도 이제 만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사장님하고 다른 분하고 이제 5대5로 저희가 이제 드리는 거고 이렇게 되면 사장님이 오를 가져가서 저희가 오를 가져가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실패하는 거 아니야. 매장 오픈에서 수익 정산까지 모든 걸 책임지고 위탁 운영해드립니다. 무인 매장을 최초로 시작한 회사이고 더 깎아줄까 프렌즈는 예비 점주님의 친구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더 깎아줄까 프렌즈는 본사 점주 소비자 모두가 프렌즈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친구처럼 무인 매장 프로토 위탁 운영 시작을 다시 쓰겠습니다. 과자와 사탕도 있고 아이스크림까지 있는 우리가 모두 이용하는 그곳에서 다 깎아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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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깎아줄까 우리의 friends 깎아줄까 깎아줄까 또 깎아줄까 우리의 friends 깎아줄까 깎아줄까 우리 동네 양식가게 1호점 깎아줄까 깎아줄까 모두가 이용하는 또 깎아줄까